2023년 4월 23일 일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정각입니다. 이번 후속편 촬영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낙동강에서 촬영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또 낚시방송을 하기 전에 낙동강에 종종 찾아가서 낚시를 즐겼던 추억이 있는데 또 오랜만에 이 낙동강에서의 낚시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기분이 새롭고 설레입니다. 멋진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7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한 후에 현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다야 대편성한 포인트가 정말 뷰가 좋습니다. 물속에 수몰나무나 유목 같은 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한편에는 또 섬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제 좌측으로는 줄풀이나 이 부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붕어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이거 포인트에서는 반드시 입질을 받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에 자리를 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본격적인 밤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편성은 짧게는 36대부터 길게는 52대까지 11대를 편성했습니다. 대편성한 수심은 가장 얕은 곳은 50cm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1m 20cm권 되는 구간에 대편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사용할 미끼는 글루텐과 옥수수, 지렁이 이 모든 미끼를 사용할 것이고 지렁이 미끼에 블루길이나 베스의 성화가 심하다면 글루텐이나 옥수수 미끼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케미불빛이 영롱한 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글루텐 미끼 큼지막하게 사용을 해서 빅사이즈의 붕어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지렁이 미끼 두세 마리씩 껴가지고 붕어를 유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녁 때부터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약 한 3에서 4m 퍼세크 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밤낚시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강한 바람이 부니까 아 또 낚시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또 아 전자캠이 끼우고 캐스팅을 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밤 시간대는 다
바람이 잦아든다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밤새 바람이 불어서 개고생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느낌 안 좋아. 이쪽으로 블루동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현재 지렁이 미끼를 썼음에도 이 블루돔에 입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물속 상황이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고 입질이 없는 그런 소강 상태입니다. 이 낙동강 이 멋진 포인트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현장 상황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현재 시간 오전 5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경까지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낚시 진행이 힘들었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붕어의 입질을 전혀 받지는 못했습니다. 새벽경에 바람이 잦아들면서 잉어들의 산란이 대거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잉어들이 대거 산란을 하면 붕어들은 먹이활동을 하질 않습니다. 잉어들이 30분이나 1시간 정도 산란을 하지 않고 조금 조용한 상황을 보이면 또 간혹 붕어들이 입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다. 외래어종인 블루길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 못생겼어. 현재 시간 오전 8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치가 좋고 이 포인트가 멋진 낙동강에서 1박 낚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전일 초저녁 때부터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낚시하기 정말 힘든 여건 속에 시간을 보내야 했고 이 바람이 잦아든 늦은 새벽경부터는 잉어들이 대거 산란을 하여 또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상 여건과 이 물속 여건이 좀 맞춰줘서 그렇게 하룻밤 낚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촬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이 완전히 터서 이 해가 올라와 어느 정도 일조량을 받쳐줘야 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늘은 제 마음과도 같이 상당히 어둡고 침침합니다. 또 시간 여유가 된다면 이거 포인트를 고수해서 며칠 더 낚시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또 몸의 피로도 상당하고 금일은 야간 근무 출근이 있기 때문에 더 욕심내지 않고 또 미련 갖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We're bound to hit the ground. Gotta keep
keep